그리고 여기 유나라는 친구는 저번 시간에 없었는데, 원래 선생님 반이었다가, 이제 학교를 좀 잘못 배정을 받은 거야. 압구정부까지 학교가 가버리게 된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잘 왔고, 다시 돌아온 만큼 좀 느끼는 게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전하고 다르게 조금 빡세게 굴렸으니까 좀 열심히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갈게요. 홍등식부터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힘이 없어. 선생님, 오랜만에 또 휴강을 했어요. 선생님이 토요일에 몸이 안 좋아서 토요일 수업을 뺐거든? 여러분들 토요일 수업이 없었죠? 토요일에 화통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토요일 수업 얼마 만에 결강을 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완전 멀쩡해요. 기수대는 사담인데, 선생님이 새벽에 엄청 아팠거든? 새벽에 원장님한테 카톡을 했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열이 막 심하게 나는 거야. 고열 때문에 못갈것 같다. 이러고 다시 잠들었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원장님이 전화를 달라는 거야. 그게 한 8시 이쯤에 전화를 달라고 문자 왔어. 선생님 눈떠 보니까 1시, 2시 됐거든? 푹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말창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원장님 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겨서도 아픈 척 이런 거잘 못해요. 안 아픈데. 아, 저좀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 멀쩡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오시지 그랬냐고. 그래서 아, 네, 좀 자고 일어나서 괜찮으신 것 같다고. 이래서 끝났어요. 별거 없죠? 그래, TMI. 자, 갑시다. 자, 항등식 들어가도록 할 텐데, 항등식 일단 뭐냐면,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항등식은 항상 등모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항상 등모가 성립하는 식. 뭐 개념 그런 거볼 필요 없고 무조건 실판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흐름을 따라오세요. 다시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항등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미 개념은 알고 있는 거야. 흐름만 따라와, 흐름만. 오케이? 자, 그러면 항등식이 뭐냐? 항상 등모가 성립하는 식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항등식이라는 거지. 이런 게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똑같아. 그럼 내가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든 항상 이 등호는 성립하게 되겠지.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식을 놓고 먼저 보면요. 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딱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돼요. 여러분들이 등식에 대해서 배우는 건딱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항등식이라는 걸 배워. 자, 그러면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라고 하면 그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해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해를 구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그 방정식이 성립할 수 있게끔 내가 뭐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근의 공식을 가지고 해를 구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항등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 그럼 항등식에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답은 뭐가 될까? 민철 답이 뭐가 될까? 다음과 같은 이 식에 해를 구해주세요. 해라는 거는 이 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우진아 뭐가 될까? 모든 실수. 오케이, 모든 실수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항등식에 대해서 만약 해를 구하라라고 나오면 똑똑한 친구든 멍청한 친구든 약간 좀 수학을 안 배운 친구든 답은 무조건 모든 실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해를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어떤 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냐?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미정계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조금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배웠다면 항등식의 미정계수 이렇게 나와요. 항등식의 미정계수. 그래서 항등식에 대해서는 해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답은 모든 실수가 된다. 그니까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시험에? 절대 안 나오지. 무조건 모든 실수라고만 쓰면 답이니까.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항등식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미정계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미정계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계수비교가 뭐냐?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항등식이래. 다음과 같은 식이 항등식이래. 그럼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계수를 비교한다 치면은
X의 개수가 똑같아야겠지? A는 몇? 3. B의 개수가 똑같아야겠지? B는 몇? 4. 이렇게 구하는 게 개수비교법. 됐나요? 자, 그 다음 수대입법이 뭐냐? 얘가 항등식이란 얘기는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개수를 비교하지 않고 수치를 대입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에 내가 아무 수치나 대입해보고 싶어 하는 선생님은 X에 0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0. 자, X에 0을 대입하면 B가 뭐가 나와? 4가 나오죠. 맞아요? 자, 그 다음 X에 1을 대입을 해버리면 A 더하기 4가 7이 나와버리고 A는 3이다. 이렇게 구해버리는 게 수치대입법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쩔 때는 개수비교법을 사용하고 어쩔 때는 수치대입법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건 개수비교가 편하겠네. 이건 수치대입이 편하겠네. 이렇게 직접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니? 그 선생님, 이거 개수비교가 편해? 수치대입이 편해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팁은 줄 수 있어. 팁은.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시험 때도 그렇고 스스로 판단해서 개수를 비교할지 수치를 대입할지 생각해야 돼요. 이 되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한 가지 조금만 팁을 주자면 개수비교가 편한 경우가 어떤 때냐면 차수를 알고 있을 때, 차수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오케이? 그럴 때는 개수비교가 조금은 편할 수 있다는 거. 됐니? 일단 여기까지가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항등식 지금 27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얘들아, 항등식하고 그 아래 위정계수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준 거예요. 항등식에 대해서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계수 비교하는 게 편하고 어떨 때는 수치를 비교하는 게 편하다. 됐니? 자, 갑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머지 정리 정리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가 무엇이냐? 나머지 정리는 일단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리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x-3으로 넣은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나머지는 일단 1차로 넣었으니까 몇 차가 나와? 상수가 나와야겠지. 맞아요?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 자, 그러면 나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 식이다 라고 부르고요. 얘를 검산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검산식. 아니, 오케이. 그럼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항등식을 먼저 배우거든. 그 이유가 뭐냐?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기 때문이야. 이거를 사실 많이 놓치고 있는데 검산식이 뭐냐면요,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는 이놈을 문제에서 x-1로 나누고 싶대. 이때 몫하고 나머지를 구해볼까? 자, 그러면 1, 1, 2라는 이놈을 가지고 얘로 나눴어. 그럼 여기 뭐가 와 처음에? 1이 오겠지? 1, 마이너스 2, 2. 여기 2가 오고 2, 마이너스 4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얘가 몫이니까 몫을 써보면 몫은 x 더하기 2란 얘기고 나머지가 4란 얘기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 검산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4다. 자, 그러면 이 우변을 정리하면 당연히 좌변식이 나오겠지. 즉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다시,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다. 그러면 항등식의 특징이 뭐냐?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다. 그럼 나는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하는 거야. 왜? 검산식이고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뭘 대입하겠다? 3을 대입하겠다. 여기 몫을 모르니까 몫을 날려버릴 수 있는 x에 3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됐니? 그 나머지 같은 경우 나머지를 f3이다 라고 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 나머지 정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냥 간단히 개념만 정리해볼게요. 검산식.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써왔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식은 검산식이고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그러므로 x에 아무 숫자나 대입할 수 있으니 숫자를 대입함으로써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야. 괜히 수상을 처음 배웠을 때랑 개념을 똑같이 가져가면 안 돼요. 알겠지? 그거는 딱 개념적인 부분이고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거야. 됐지? 자,
자, 그리고 여기 우수분해라고 선생님이 지금 필기를 할 텐데 이거는 지금 노트를 펴서 필기를 그냥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게임부터 말고 그냥 숙제 형태에다가 필기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일단 듣고 바로 문제를 지금 선생님 예제를 저 쭉쭉 풀 텐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2차 방정식? 일단 2차 방정식 또는 2차식을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2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왜 수업 중에 전화하지? 지각생? 세훈아, 2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해? 세훈아? 2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왜 너무 그냥 당연한 걸 다들 못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X자 아니? 너네 이런 걸로 맨날 배웠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랑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X자 또는 뭐라 해요? 이거 뭐라? 멜빵 뭐 이런 거 하나? 선생님은 가르쳐본 적 없어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를 배웠겠지? X자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X자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수분해 어떻게 하니? 상아,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응? 보기차식. 이게 보기차식이야? 거의 뭐 주입식 교육의 끝판왕이네? 인철아,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쫄지 마세요. 근의 공식으로 한다라는 거야. 애초에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2차식을 내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X자가 된다면 X자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근의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지. 자, 왜냐, 내가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잘 따라보세요. 이건 일단 지울 거야. 얘를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맞니? 이때 나는 이 알파하고 베타를 뭐라 불러? 근이라고 부른다고. 근. 이놈의 근을 구함으로써 여기 대입한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가지고 근을 구한 후 인수분해를 하겠다. 됐니? 그래서 뭐 근을 굳이 구해본다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뭐 7i 이렇게 되고, 여기 알파 하나에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x자 방법이 있고, x자가 안 돼! 그러면 근의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쪽은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고차 방정식. 그럼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세 가지. 자, 일단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뭘까? 고차 방정식 왜 인수분해할까? 근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는 2차 방정식 아니고 근을 구할 수 있어. 근의 공식. 맞니? 근데 3차, 4차 근의 공식 알아 몰라? 몰라. 있긴 해요. 쳐보세요. 겁나 복잡하게 나오긴 할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그런 걸 나는 활용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함으로써 근을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인수정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 뭔지 몰라도 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그 식이 0이 되는 값을 찾겠다는 얘기지. 인수정리가 뭐냐? 이놈의 해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X에 숫자 막 대입하죠.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네. x-1을 2로 갖고 있는다. 얘가 인수정리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인수정,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인수정리, 얘가 대표적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근데 인수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인수정리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첫 번째, x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0. 상우야,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네, 보기차식. 자, 제도 고차 방정식인데 전업에 대해서 인수분해는 X에다가 내가 뭐 1을 대입한다 한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한들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보기 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외워야 된다.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유형이야. 외워야 돼. 선생님 안 외우고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알겠지?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푸는 건 정확히 외워서 푼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준다. 알겠지? 자 그럼 이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를 가지고 항상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이 될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 될 수도 있어. 식을 똑같이 하려면 여기에서는 x제곱을 빼줘야지 식이 똑같아지겠지? 여기에서는 3x제곱을 더해야지 식이 똑같아지겠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보면 항상 합차공식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합차공식. 됐나요? 써놓으실 분들은 써놓으세요.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그 다음 어떻게 푸냐? 합차공식을 가지고 푼다는 거야. 합차공식. 이런 형태를 최대한 만듦으로써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니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그 다음 합차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고차방정식에 대해서 이놈하고 이놈 말고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시험에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첫 번째는 너무 기본이라서 별표에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실제로 여러 가지 별표가 많아야 돼. 현아, 뭐가 인지 혹시 기억나니? 오케이, 대칭 꼬여. 약간 규식 교육 장난 아닌데? 무슨 2차 방정식 어떻게 하냐니까 보기차식 이러고 있고. 대칭꼴이 있다라는 거야. 대칭꼴. 자 그럼 대칭꼴은 문제 나오면 나중에 설명할 텐데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놈을 t라고 치환함으로써 인수분해 한다라는 거죠. 됐죠? 저건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사실 고차방정식은 저 뒤에 나오는 단원이거든? 근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 한번 배웠지? 그러니까 미리 다 갖다 땡겼어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다 같이 해버리는 거야. 지금 이 차이가 뭐냐면요. 고1 내신 대비를 하는 것과 수상을 처음 배우는 거에 대한 개념 차이야. 수상을 처음 배우면 이 뒤에 걸 갖다 써봤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하지만 이미 한번 정도 봤기 때문에 지금은 다 융합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세 번째, 지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인수분해에서 봐야 될 건 예지 예. 문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 문자가 A, B, C가 막 다 나와버리고 X, Y, Z가 다 나와버리는 거야. 되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로그 수준으로 해야 돼, 로그 수준으로. 항상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가장 문자로 내림 차순 정리한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 문자에서 문자가 막 ABC가 나왔고 문자가 XYZ가 나왔어. 그러면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 차순 정리한 후 인수분해를 진행한다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가 인수분해에 대한 것 전부예요. 전부. 이 외에 없어. 알겠니? 이 외에 절대 없어요. 딱 이것만 기억하고 인수분해 내가 이 형태를 다 기억을 해버리면 어디든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거. 흔히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조립제법은 좀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할까? 여러분들을 믿을게요. 왜 전화 있어? 네? 왜 전화 있어? 시간 착각했어. 반가운 얼굴 인사 좀 하세요. 왜 다시 들어갔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야, 앞에 기념한 건데 한번 쭉 봐봐. 이렇게 준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질문을 저기 78번부터 받을게요. 그냥 78번부터 일단 3번 질문 78번부터 103번까지
78에서 103번까지 질문. 질문. 안 했어? 이거 지난번 숙제잖아. 아, 숙제? 질문! 없어? 스텝업 괜찮아? 야, 너네 시험 보면 지금 다 들통나요. 지금 당당하게 하세요. 한 4구! 네. 질문! 94. 어? 94. 94? 아. 그니까 94? 네. 어. 질문! 민철! 없어? 혜리! 괜찮아? 스텝업은? 94번 하나만 하고 넘어간다. 자, 다 같이 94번 봅니다. fx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가 3x 더하기 5다. 이때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3이다. 자, 상호야, 일단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큐 마이너스를 구하라는 얘기지. 얘들아, 저기 마지막 식, 마지막 물어보는 걸 가지고 QX에 대한 검산식을 쓰는 순간 탈락이야. 저건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거기 그렇게 읽어버리는 게 아니라 Q 마이너스를 구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바꿔드리는 거야. Q 마이너스를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Q 마이너스를 구하고 싶어.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얘들아, 내가 이 식에다가, 이 식은 검산식이고 검산식은 항등식이야.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한다 한들 f에 대한 어떤 거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이놈이 0이 되는 건 허수니까, 모르니까. 괜히 물론 알 수도 있다, 대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없다, 지금 없다라고 생각할게. 자, 그럼 아래를 보면은 여기다가는 얘가 0이 되는 수를 대입할 수 있겠지. 맞니? 일단 이놈을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에 q1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나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f3은 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그 다음 f에다가 또 뭘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끄집어냈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 q-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q-. 그 말은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달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1은 q-를 대입하니까 3배에 q-1 더하기 2가 되어버리고 f-1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f-1이 마이너스 4니까 q-1은 3배의 q-1은 마이너스 6이 되고 q-1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이걸 구하라, 이렇게 무조건 저렇게 해야 돼, 무조건. 선생님, 저거 검사식 만들어서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 구하라는 거 아니요가 아니라 저 문장을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아, q-1을 구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가야 되나. 됐니? 자, 넘어갔고요. 그리고 자, 104번부터 이제 스텝 2까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부터 140번까지 질문. 104번이요, 또요. 113번이었고요. 저 112번이요. 112번이요. 다음에 113. 어, 있어. 또 손 많이 간다. 117. 117도. 어?
128. 그럼 122. 122. 129요. 129. 얘들아 지금 부담 없이 하세요. 134. 144? 134. 134. 133. 133. 123. 아, 내 거였니? 어, 얘들아 지금 부담 없이 하세요. 129. 109? 맞아, 또. 124. 124. 140. 140? 네. 또. 139요. 139요. 또요. 134. 134. 어, 또. 135요. 오케이, 135 또. 그리고 혹시 오답 질문 있으면 오답도 하세요, 오답 질문. 140. 140? 네. 또. 136이요. 136이요, 또요. 이거 111 한 번만. 111? 세훈이 질문. 괜찮아? 자, 104번부터 갑니다. 104번. 다항식 fx에 대하여 이놈이 항등식이다. 얘가 항등식일 때 f-를 구하라.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자, 그러면 이 왼쪽에 나온 게 8차. 그럼 이 오른쪽에 몇 차가 나와야 될까? 8차가 나와야겠지. 그럼 이 fx는 몇 차일까요? 6차겠죠. 맞니? 자, 그럼 내가 이 fx를 6차라고 잡았어. 굉장히 개팍하게 뭐 이렇게 잡았어. 6차식. 전기하고 계수를 하면 답이 나와. 나온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할래? 아니겠지. 항등식 문제는 이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게 첫 번째야. 그럼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계수비교법과 수대입법. 차수를 알아요. 하지만 계수를 비교하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럼 반대로 계수비교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수출입을 하는 얘기야. 그럼 어떤 수치를 대입하고 싶어야 되냐? 내가 모르는 건 fx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이 fx를 없애버릴 수 있는 수치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이놈을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고 얘를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겠지. x에 뭘 대입할 거야? 0하고 k를 대입하겠다. 됐니? 그럼 다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사실은 내가 먼저 a, b가 눈에 보이지. a, b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할까? 두 개. 왜? 문자가 두 개니까. 그 식 두 개가 어딨냐? 어? 0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문자 두 개 쉽게 끝났구나. a, b는 쉽게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먼저 보여야 돼요. 됐죠? 자, x에 0을 대입을 해버리면 b는 0 날라가고 5 이렇게 되고요. x1을 대입을 해버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대입하면 또 날라가지? 3이 된다. 자, 그럼 b가 5야. 그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항등식에 대해선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걸 물어보고 이 a와 이 b가 5라는 걸 구했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만들어버렸고 이제 뭘 구하래? 마이너스 1을 구하래.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뭐 대입하겠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겠다. 됐니? 내가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죠? 2 2배에 f 마이너스 1 더하기 7 이렇게. 2배에 f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2가 되고 얘는 1 이면 됩니다. 유나 이해되니? 할수 있겠어? 시험에 나오면 뭔가 마음을 켤 수 있겠어?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110. 아, 109번 갈게요. 109번. 자연수에 대하여 PNX가
드리겠고요. 이때 ABCD를 구하라. 자, 갑니다. 선생님, 뭐라 했냐면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얘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언제 얘기했냐면 겨울방학 때요. 되게 오래전 얘기 같지 않니 얘들아? 아니야? 얼마 전 같아? 근데 막 겨울방학 때 막 아, 학교 애들 학교 감기 힘들어. 겨울방학 힘들어. 방학 때가 더 힘들어 확실히? 학원이 더 많은 거 아니? 겨울방학 때 힘들어? 등교가 더 힘들어? 자, 보세요. 일단 이 시기에 의미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윤아야. 피스를 X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여기 N 자리에 3이 들어간 거지. 그럼 N 자리에 3이 들어가면 이 시간 어떻게 될까? 10이 제일 같다. 응? 마이너스에 플러스 1이 되고. 아, 그래요? 와. 와, 진짜 내가 제일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학생 한 명 나. 선생님 문제 잘못 쓰면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와, 선생님. 왜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 알겠어요. 자, 문제 풀려고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P3X라는 건 여기 N자리에 3이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X부터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X에 X-1에 자, 여기 3 들어가면 뭐예요? X-2지? 거기까지 쓰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P2X라는 건 여기 N자리에 2를 넣어봐. 그럼 X부터 어디까지 써달라는 얘기야? X-1까지 써야 돼. 그럼 P1X는 여기 1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X죠? X만 써면 다른 색으로 할까?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이쁘게 써보면 얘들아 EX-1의 세제곱은 AX X-1 X-2 더하기 BX X-1 더하기 CX 더하기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야. 되니? 자, 문제 보세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고 그랬지? 항등식이란 얘기야, 항등식. 맞아? 그럼 항등식에 대해서 뭘 거란 얘기야? 계수 거란 얘기야, 미정계수 거란 얘기야. 첫 번째 계수이고 두 번째 수체. 응? 오케이, 수체대기 좀 편하겠죠? 자, 계수를 전부 다 전계에서 계수를 비교할 수도 있어. 하지만 수체대기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X에 뭐 대입할래? 0 0 그리고 1 그리고 2. 맞아?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문자 몇 개야? 4개. 그럼 X에 3개 대입하면 4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하나 더 대입하면 돼요. 편한 거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고요. 그거 말고 얘들아 항상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있다라고 그랬거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최고차 한 개수예요. 여기에서 나는 이 A라는 놈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다시 이 문제를 완벽히 풀어서 괜찮아. 뭐 전개서 풀어도 괜찮아. 일단 이거 3개도 완벽히 대입했을 거라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뭐 3을 대입할까? 그것보다는 항상 최고차를 계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우주나 이해 되실까? 최고차를 계수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한 후 A 값을 따로 그려주면 답이 나온다. 되니? 여기까지만 풀게요. 폐기하실 분들 하시고 111번 갑니다. 111번. 얘들아 문제 풀 때 집중 계속하고 어떻게 선생님이 문제 봐야 된다고 했냐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확신이 들게끔 계속 문제 바라보라고 했어. 오케이? 상우야 시험에 나와 풀 수 있겠니? 확실해? 이번에 맞췄어? 시험에 나와 풀 수 있겠어? 네, 할게. 이렇게 시험에 나와 풀 수 있겠다라고 물어본 문제가 몇 개 있거든? 틀리기만 해보세요. 어차피 이건 고장에서 안 되잖아. 선생님은 고장에서 안 되지. 나중에 한번 낼 거예요. 쓰리만 모아가지고 중간평가라고 해서 시험에 내진 않고요. 주말에 나와서 풀리거나 할게요. 쓰리대 선생님이 정말 조금 개념이 중요하다라거나 그리고 음악 쳐놓은 그런 문제들 있지? 오답 반복해서 막 4, 5번 하는 그런 문제들 있죠?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너네 목표가 선생님이 봤을 때 4, 5등급이야? 3, 4등급이야? 안 해도 돼요. 제껴도 돼. 선생님 작년 반인데 작년 반. 작년에 고1 가르칠 때 조금 못하던 애들이었어. 걔네는 중3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마지막으로 수상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그럼 많이 좀 늦고 심화가 좀 덜 됐겠지. 그치? 걔네는 학교 프린트는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학교 프린트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버려야 돼. 어차피 시험 너무 못 맞춘다. 맞추더라도 그걸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오히려 쉬운 문제를 다 맞추자. 전략적으로 맞죠. 근데 여러분들 목표가 그게 아니라 뭐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이 목표라면 조금 해야 될 문제라고. 근데 혹시 선생님 저는 목표가 사실은 평균만 가면 돼요. 평균이 몇 등급일까요? 5등급. 여기서 평균 딱 찍으면 5등급 나와요. 선생님 저는 평균만 가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문제만 다 맞춰도 5등급 나와요. 오케이? 근데 기본적인 문제 틀리면 더 아래로 떨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의 목표에 따라서 지금 조금 다들 목표가 크잖아. 알아, 너의 목표 큰 거. 대학에 대한 목표도 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다 서울대 갈 거잖아. 어? 어? 선생님 학교 어디 맞아요? 서강대. 선생님 서강대 수학과인데 여러분들 서강대 수학과 그딴 데 안 갈 거잖아요. 그딴 데 아니야. 더 좋은 데 가야지. 딴데? 딴데 뭐 소강고등학교 뭐 딴데 종치고 막 이딴데 가지 마세요. 아, 알겠죠? 쌤은 졸업이나 하세요. 어. 알겠지 얘들아? 자, 3차식 fx에 대하여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진다. 그리고 fx 플러스 6이라는 이놈은 x제곱 더하기 2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F0이 2다. F1을 구하라. 자, 볼게요. 일단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3차식이라는 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3차식이라는 거. 자, 그럼 3차식이라는 걸 왜 줬냐? 얘를 2차로 나눴대. 그럼 여러분들 뭐 대부분 이렇게 썼을 거야, 높은 친구들. 근데 3차식이라고 줬다면 얘가 2차야. 이게 몇 차야? 1차가 되겠죠. 되니?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내가 여기 몫을 잡아버렸어. 그럼 모르는 문자 몇 개야? 두 개지. 식이 몇 개 필요할까? 대놓고 식 두 개가 나눠 떨어진다라는 식 하나와 F0은 이다라는 식 두 개가 대놓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쟤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이게 문제 푸는 능력이야.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 푸는 능력이라고. 되니? 식 두 개가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입해. 나눠 떨어지게끔. 답 나와요. 그렇게라도 풀 수 있었어야 돼. 자, 두 번째. 선생님은 이 1번식 말고 이 2번식 먼저 한번 활용해볼까? 자, 그러면 F0이 1에. 그럼 여기서 B가 2란 얘기지. 다시, F0이 2란 얘기는 FX에 대한 상수항이 0이란 얘기. 상수항이 2란 얘기야, 2. 그럼 여기 상수가 2가 되려면 얘가 2가 돼야겠죠. 그쵸? fx는 이렇게 생긴 놈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fx 플러스 6이라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요,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ax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우변도 다시 한번 써보면 우변은 x제곱 더하기 2가 되고 여기도 몇 차식 올까? 당연히 1차식이 오겠지. 맞아? 지금 얘는 이미 이용했다. 1차식 올 거야. 1차식 생각해볼까? 최고차항 계수 뭐 해야 될까? A. 됐나? 됐나요? 상수항은 뭐 해야 될까요? 여기 2라는 애가 있었지. 6을 더했지. 상수항 여기 몇 써야 될까? 됐니? 이 식을 전개하면 답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답지는 전개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다. 항등식? 왜? 공산식이잖아. 그럼 A값을 구하기 위해서 계수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뭐가 편할까? 수치를 대입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마음에 드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편한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선생님은 X에다가 1을 대입해볼게요. 1. X에 1을 대입을 해버리면 3배에 A 더하기 2 더하기 6이 날라간다. 1 대입하면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해야겠다. x에 1 대입하면 a가 날라가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 더하기 6 얘가 3배에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되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3a 더하기 12가 되고요.
넘어가면 2A는 3, A는 이렇게 되겠지. 끝. A가 2다. 그럼 F1은 저기다가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4, 4는 10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들아, 다시 흐름 다시 잡아준다. 자, 문제를 봤어. 근데 차수가 나와있네. 차수. 차수라는 건 엄청나게 큰 조건이다라는 거. 저 3차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기다 펼쳐놔. 3차식 빼면.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여기서 QX까지 써놓고 막혔어. 다시 한번 문제를 읽는 거야. 내가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는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조건, 아마 조건을 놓쳤을 거야. 이건 모의고사 푸는 방법이야. 모의고사 푸는 방법 또는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 문제에서 놓친 조건이 없어야 돼. 전부 다 활용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식을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다시 읽는 거야. 사실 여유롭게 모의고사는 시간이 많거든. 그럼 다 하나씩 내가 조건 다 활용한지 하나씩 다 붙일 거 봐. 그럼 3차식이라는 걸 놓쳤을 거야. 어? 3차식이 내가 아니니까 1차구나. 1차 AX 플러스 B라고 잡는 순간 식 두 개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 아래 식 나눠 떨어진다는 식 하나, F0 있다는 식 하나, 이 두 개만 해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오답한 게 또 막힐 거야. 이거는 칠판에서 보면 끄덕끄덕 돼요. 근데 흐름을 못 잡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걸 최소 3, 4번, 한번 틀렸다면 3, 4번 오답해야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오답, 선언, 오답. 틀린 사람들은 무조건 오답. 반복해서 오답하세요. 지웁니다. 112번 갈게요. 11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fx가 이제 주입식 교육 하나 할게요. 오케이? 자, 문제에서 다항식이 나와. 다항식 fx가 다항식이래. 그럼 뭘 찾아야 될까? 다항식이래. 저거 왜 줬을까? 그냥 fx라고 안 하고 왜 줬을까? 차수. 오케이, 차수. 봐봐, 다항식 나오면 차수를 알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 다항식 차수, 다항식 차수. 오케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어, 다항식 나왔네? 그럼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차수 확인이요 라고 하세요. 다시 다항식 나왔는데 그럼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봤어. 다음 시간에 물어볼 수 있어. 차수 가는 문제가 아니어도 돼. 상관없어. 박아나 뭐 해야 된다? 차수 확인해야 된다. 차수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됐니? 오케이? 받으세요. 다항식이라는 걸 괜히 준 게 아니야. 그냥 fx라고 하면 되는데 다항식이라고 줬다고. 다항식이 뭐냐면 차수가 존재하는 게 다항식이라고요. 문제에서 다항식이 나왔다면 차수를 확인한다.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막혔던 거 이유는 뻔해. 차수를 몰랐거든. 이걸 가지고 차수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면 fx가 1차라고 생각해볼까? 그럼 이 왼쪽 몇 차? 2차. 이게 1차야. 여기 몇 차? 3차. 항상씩 될 수 있어 없어? 없네. 탈락. fx 2차라고 생각해볼까? 여기 몇 차야? 여기 몇 차야? 3차. 될 수 있어 없어? 있네. 3차라고 생각해볼까? 여기 몇 차야? 6차. 맞아요. 여기 몇 차예요? 5차.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4차는? 8차, 6차니까 될 수 없겠지? fx 몇 차다? 2차다. 써놔. 색깔펜으로 다항식 밑줄 긋고 차수. 앞으로 모든 문제에서 다항식 밑줄 긋고 차수할 거예요. 오케이? 다항식 차수. 다항식이 보이네? 뭐 해야 된다? 차수 확인해야 된다. 차수 확인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fx가 2차라고 구했기 때문에 나는 2차라고 구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는 거야. 2차라고 구했기 때문에. 됐니? 그 다음 얘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항등식이란 얘기야. 항등식. 항등식에 대해서 미정계수를 구해달라. 첫 번째 계수비교, 두 번째 수대비. 됐나요? 자, 갑니다. 그럼 fx를 이렇게 잡아버렸으니까 이제 주어진 식을 한번 풀어보면 x 대신에 x제곱 더하기 x를 넣으래요. x 대신에 x제곱 더하기 x를 넣으래.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네? fx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고
뒤에 전개합니다. 이렇게 되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얘가 황금실로 나왔으니까 첫 번째 개수 리뷰, 두 번째 수채 입. 이거는 뭐가 편할까? 수치를 대입할 거면 세 개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개수를 비교할 거면 전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알겠지? 이제 이 상황에서 개수 비교를 하든 수채 입을 하든 이거는 자유.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 무조건 차수를 안 넣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3번 갑니다. 지울게요. 다음 10차수. 정수 A와 이 이상의 자연수 N이 있다. x 더하기 a의 n제곱에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야. 이렇게 되어 있네. a 더하기 n을 구해주세요. 아! 누가 자꾸 떨어뜨려? 자, 보세요. 자, qx라는 식이 있어. 서현아, qx의 모든 항의 개수가 어떻게 구하죠? 세훈아, QX의 모든 항의 개수가 어떻게 보여요? Q1. 오케이, Q1. 이거 모르면 아웃.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자 갑니다. 얘는 몇 차식이에요 일단? N차식이죠? 그쵸? 그럼 N차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쭉 가서 저걸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되니? 그러면 문제에서 모든 항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an 더하기 an-1 더하기 an-2 쭉 가서 a0 이걸 물어본 거야. 맞아? 이 x의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1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직 모르면 안 돼.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아, x의 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됐나요? 중요하다.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아,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다.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됐니? 자, 여기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의 n제곱이 마이너스 24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243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라는 얘기야. 됐니? 다시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근데 숫자를 인수분해하는 건 소인수분해라고. 소인수분해. 얘를 소인수분해 시켰더니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됐네. a는 뭐란 얘기? 마이너스 3. n은 뭐란 얘기? 끝. 이게 개념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완벽히 개념 문제다. 4분 1. 오늘 쉬는 시간 1시간 10분 하고 쉬죠. 5분 뒤에 쉴 거예요. 오늘. 응? 오늘 두 타임. 자, 117번 갑니다. 117번. 오, 115, 116은 괜찮나 보네. 많이 했었는데 우리. 네? 주세요? 뿌듯하기도 한데 좀 걱정하세요. 못 믿겠죠? 네. 이제 믿어야 돼요. 이제 믿고 내신대를 해야지.
못 믿으면은 안 돼. 백날 첫날 저런 문제를 계속 풀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이런 문제 풀고 섹스를 해도 이런 문제 있는 거 같거든. 오케이. 자, 148번도 풀게요. 117번 옆에다가 148번 써보세요, 여러분. 117번 옆에다 148번 써놔. 자, 볼게요. 이런 값을 구하라. 이건 믿으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놈에 대해서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10까지 어떻게 구했지? x에 1을 대입했지. 맞아? 민철아, 홀수항만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홀수항만 구할 때? 마이너스를 대입한 홀수항이 나왔나?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랑 더하고 빼면 홀수항 짝수처럼 나왔지. 오케이? 이거 다 괜찮니? 자, 근데 지금은 그놈에 대해서 3분의 1가 나왔고 3분의 1가 나왔어. 저런 형태를 어떻게 끄집어내냐는 문제야. 어떻게 끄집어내냐. 그럼 x에다가 내가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뭐 1 대입할 거야, 2 대입할 거야, 뭐 대입할 거야? 3분의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이 식을 끄집어내야 돼. 3분의 1을 그냥 한번 대입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x에 3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얘가 a0 더하기 3분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하나만 더 쓸게요. 3의 3제곱분의 a3 쭉 흘러가서 3의 10제곱분의 a10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근데 나는 이 식에 대해서 홀수차를 원하지, 홀수차. 그럼 이번에 뭐 대입해볼래? 민철아, 뭐 대입해볼래? 찍어! 아, 진짜 찍어! 뭐 대입할래? 안 해봤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오케이? 대표적인 문제야. 수학에 대한 뭐 이해도 필요 없어요. 열정찬, 열정찬. 대입해보고 싶었어야 돼. 그럼 내가 1 대입하고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 그거 알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도 대입을 해봤어야 돼. 그걸 안 하면 열정찬이에요. 애초에 내가 겁먹어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제껴버린 거. 다 할 수 있다. 자, 맥스에 뭐 대입해보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보겠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해봤어야 된다고. 자, x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a0 마이너스 3분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마이너스 3의 3제곱분의 a3 쭉 흘러가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3의 10제곱분의 a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얼추 내가 구하려는 이런 식의 형태는 나왔다고. 그럼 이 두 식을 어떻게 할래? 빼야겠지. 빼야지 홀수차만 나오잖아. 두 식을 뺀다라는 거야. 자, 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빼니까 3의 5제곱분의 1. 얘가, 자, 빼면 두 배에 이렇게 되지? 이런 게 두 개 있잖아. 두 배에 3분의 a1 3의 3제곱분의 a3 쭉 흘러가서 3의 9제곱분의 a4 됐나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식은 얘를 이로 넣으면 답이 되겠죠. 됐지? 내가 구하려는 이 식은 이놈을 일단 통분을 하면 3의 5제곱분의 1-3의 5제곱 이거를 2로 나눈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계산 안 해도 되게 깔끔하게 나와있지? 그치? 민철아, 시험에 나와 맞출 수 있겠니? 맞출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수학은 이 문제를 내가 왜 못 풀었는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 내가 이 문제 왜 못 풀었지? 어, 3분의 1하고 만약 3분의 1을 대입을 안 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고민을 안 하고 안 해본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오답을 했어. 아, 이건 내가
이래서 틀렸어라고 오답을 했어. 그럼 저 문제 보자마자 어 이거 나 이래서 틀린 건데 알아. 근데 그런 식으로 오답을 안 해. 그냥 어 저렇게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기억 안 나. 못 풀어. 왜 틀렸는지 꼭 알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응? 바뀌었어? 어 맞아. 선생님 그거 잠깐만.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자 볼게요. 일단 기억은 어떻게 하면 이런 태가 나오는지를 떠올려야겠지. 그럼 A, X의 모델파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똑같이 이런 태가 나오면 똑같이. 자 그럼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0이네? 어. 공짜 문제. 맞니? 자 그럼 디귿 먼저 갑니다. 디귿. 홀수차 뭐예요? 홀수차. 어떻게 구해?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다. 맞아요? 먼저 구합니다. 자 1 대입하면 2분의 3의 10제곱 아니야? 8제곱. 8제곱. 이놈이 A0 더하기 A1 더하기 쭉 흘러가서 A8이라는 얘기.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8제곱 얘가 A0 마이너스 A1 쭉 흘러가서 이렇게. 그럼 홀수차 구하는 거니까 이 두식을 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2분의 3의 8제곱에서 2분의 1의 8제곱을 뺀다. 그럼 얘가 2배의 내가 구하려는 저 덩어리가 되는 거지. 2배의 A1 더하기 A3 더하기 A1 더하기 A2. 자 이걸 구해보면 얘는 2의 8제곱 분의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인가? 숫자가 두 개 얼마 올 것 같은데? 어,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 2의 8제곱 분의 나오겠지 뭐. 이거 3의 8제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쪼개볼까요? 이렇게? 그럼 3의 4제곱이 몇이죠? 81. 그럼 얘는 82. 얘는 80. 이 두 개 곱한 게 얘야. 그럼 내가 구하려면 얘를 구하려면 양쪽을 2로 남아야겠지? 이거 구하면 다 나눠. 이거 얼마 안 돼요? 8로 나누면 되지, 8. 그치? 그럼 이게 3제곱으로 나눠. 여기 5. 이 하나 더 쓰면 되죠? 이렇게. 그럼 16분의 2제곱 나오네. 계산이 조금 그렇구나. 3의 8제곱을 직접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바꿔서 2로만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치? 아, 여기 있는 이유가 형태는 뻔한데 계산이 조금 복잡하네, 계산이. 지울게요. 자, 니은 갑니다, 니은. 나만 들은 거 아니지? 띠딩 말이죠. 아시.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여기 이놈에 대해서 선생님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있다고 그랬거든. A1, A2, A3 저런 건 복잡해서 못 구해. 하지만, 상수함과 최고차항은 항상 쉽게 구할 수 있는. 혜민아. 상수함 몇일까? A0 1 인철아 A8 못 가요? 대답할 때까지 안 넘어갈 건데? 헛된 기대가 받지 마세요. 너 저기가 2x 더하기 1의 8제곱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8차항이 계속 최고차항이 계속. 그럼 최고차항이 계속 몇이야? 이게 8제곱 아니야? 이해 안 돼? 이놈의 최고차항은 요거 8개잖아 요거 8개. 2의 8제곱에 x가 좀 이렇게 나온다. 맨나 이거 이해되니? 아니요. 왜 2x는 1이에요? 아니 저거 말고 그냥 이 식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속 이해돼? 아, 아는. 어. 그러면 저 식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 몇이야? 2분의 1의 8제곱이 되겠죠. 그쵸? 아 그건 이해돼? 네네. 얘는 그러면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형태가 항상 A1이 빠져있거나 아 A제곱이 빠져있거나 아니면 저기 A8이 빠져있는 형태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뭐 A2가 빠져있으면 이 차항의 계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다시 간다. 내가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고 싶어. 짝수차만 나왔지.
그리고 여기 두 배고 여기 8이네? 그럼 여기 x에 모델 8. 모델 해볼래? 2. 맞아. 그래야지 이런 형태 끌고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짝수처만 나왔네. 그럼 또 모델 8 거야? 마이너스 2. 맞다고 얘들아. 쫄지 마. 안 해봐서 쫓는 건데. 해봐야 돼. 아, 그러고 2로 나오는데. 그치. 그럼 또 나오겠지. 근데 A0하고 A8은 빠져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다고. 그건 직접 푸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 니은의 별표. 니은의 별표 쳐놔. 자, X에 1을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지금부터. 자, X에 1을 대입하면 2의 8제곱이 A0 더하기 2배의 A1 더하기 쭉 흘러가서 뭐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a0 마이너스 2배의 a1 더하기 2의 제곱의 a2 쭉 흘러가서 2의 8제곱 a8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짝수처만 남기기 위해선 두 식을 더한다는 거지. 두 식을 더한다. 자, 그럼 두 식을 더해버리면 2의 8제곱이 더해 2배의 a0 더하기 4a2죠. 맞나요? 그 다음 a4는 2의 4제곱이지 16이겠지. 16 a4. 그 다음은 64a6. 마지막은 2의 8제곱이니까 256a8. 따라와주세요. 여기까지. 좀 간다. 얘랑 얘는 구할 수 있어. A0 몇이었어? 1. 얘 몇이었지? 1. 그게 뭐야? 256분의 1. 그쵸. 얘도 뭐야? 1. 자, 그럼 다시 씁니다. 2의 8제곱은 2배에 1 더하기 1을 하니까 2죠? 더하기 4배에 A2 더하기 16에 A4 더하기 64에 A6. 그럼 양쪽으로 이거 나눌까? 맞아요. 그 다음 1을 옆으로 넘길까?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얘를 2로 나누면 되죠? 이놈을 2로 나누니까 답은 2의 6제곱 마이너스 답은 63이 나옵니다. 할만하지? 이거 보고 와 개어렵다 망했다 내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만한 문제야. 진짜 개어려운 문제는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미안한데. 선생님이 칠판에 막 꽉 채워가지고 계산을 더 못해. 그래서 암산으로 계산을 조금 생략하면서 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귀여운 문제야, 귀여운 문제. 고쟁이에요? 고쟁이는. 아, 다행이다. 고쟁이는. 고쟁이 이 정도 수준? 딱 귀여운 수준? 뭔 소리예요? 약간 기출이 어려운 것 같아, 이거. 나중에 나는 기출을 풀 것 같아. 지금 이건 얘들아, 문제를 선생님이 이만큼 썼다, 문제. 풀이 이만큼밖에 없잖아. 맞아요, 물론 아까 지금 풀 때 살짝 지웠다. 살짝 지우긴 했는데, 풀이 얼마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연결해서 꼭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자, 마저 질문 풀겠습니다. 117번 갈게요. 117번. 자, 됐다. 122번. 아니지. 잘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죠, 어차피. X의 부제곱을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X를 QX라고 하겠다. 나머지가 있겠죠. 이때 몇 번? 122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디야? 122번 이거 아니야? 맞는데? 맞는데 그거? 거기 뭐야? 응. 아. 볼래? 갈 수 있죠. 네, 한 번 할 때 숙제 어느 정도 나와요? 저번 시간에는 진짜 역대급으로 조금 나왔어요. 우리 시간 역대급으로 적었지. 근데 오답을 안 해요? 감히 건방진 분이야?
그럼 매년으로 봐줄게요.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 너무 착하게 하나? 아니요. 조금 선생님도 하지 못했나? 보셔야 되는데. 말을 제대로 해와. 선생님 말했지, 내 신대미 가면 좀 화난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쌤 완전 착한 피카츄 버전이었는데. 아까 쌤이 한 말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한 말이야. 어떤 말인데? 아 그래요? 곰팡진 놈들 약간 이런 거? 자 봅시다 얘들아, 이거 구하래요.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X의 구제곱을 얘로 남았대. 그럼 나머지가 있겠지. 그 나머지를 안 써놓고 넘어가면 안 돼. 나머지 뭘까 민철아? 넌 완전 집중 타겟이야. 다시 봤을 때 엉망이에요. 나머지 뭐예요? 윤아야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요? 넌 모르면 모르면 안 돼. 나머지 용이자 1처럼 넘는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X에 못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써야 된다. 근데 이걸 당연히 안 썼지. 그럼 당연히 문제 못 풀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에요. 다시 얘들아, 나머지 정리가 언제 쓰냐면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파헤쳐야 되냐. 문제를 딱 읽었어. 첫 번째 줄 봐봐. X 구제곱을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딱 끊어놓고 아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2의 구제곱이구나. 이게 바로 떠올려야 돼. 그거 안 되어있으면 수상 제대로 한거 아니야. 기본 안 되어있는 거야. 상우야. 네. 나머지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어요. 너의 당당함이 참 많아진다. 다음에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네. 일단 다시 얘들아, 거기다 그럼 필기를 해놔. 저기 딱 끊어놓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을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나머지를 구해야 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러면 QX가 얘래. 8차 식이 나왔대. 이놈에 대해서 이거 구하래요. 이거 홀수차 구하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해. 더해? 빼야. 빼야죠. 네. 아. 그 다음 얘를 2로 나눠야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Q1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 X에 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1 대입하세요. X에 1 대입하면 1은 3배의 Q1 마이너스 2의 구제곱. Q1, 3배의 Q1은 2의 구제곱 더하기 1이 되고 Q1은 3분의 2의 구제곱 더하기 1이 된다. 자, 그 다음 X에 뭐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구제곱. Q 마이너스 1은 2의 구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 다음은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Q1이니까 3분의 2의 구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얘 빼니까 2의 구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래? 분모 분자에 3을 곱할까요? 3 곱하면 2의 구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이렇게 계산 할게요. 자 그러면 1하고 3 더하니까 4지. 그 다음 2의 구제곱에서 3배의 1을 빼면 마이너스 2의 구제곱 되죠? 2의 10제곱이지? 2의 10제곱은 1024.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1020. 얘들아 2로 나누면 어? 나눠주네. 나머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 나머지를. 그러니까 거기 문제 딱 보자마자 어 1차로 나눴네.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라고. 1차로 나눴네. 아 나머지를 구할 수 있구나.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네. 이번엔 자체교재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뭐예요? 왜요? 왜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나와야 돼요? 아직 뭐 하기도 바쁜데? 아니 보통 바로 나와서
저희 하고 싶어요? 아니요, 싫어서요. 자, 일단 지울게요. 이시는 어? 대신 안 줘. 지금이 대신 들어간 건데? 들어간 거야? 고등부는 선행이 밖에 없으니까 지금이 대신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빠듯해요, 그래도. 아. 123번 갑니다. 세제곱 더하기 x로 남았다. 이때 몫을 퇴했어. 퀵스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시항을 구하라. 또 q를 구하라는 얘기네. 자, 문제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시항을 구하라, q를 구하라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했다. 맞아요. 갈게요. 똑같아. 나머지 안 구했겠지. 얘를 2차로 넣었네. 나머지는 몇 차 와야 돼? 1차. 1차 이하. 그럼 1차 이하를 그 잡으라고. 그럼 잡아버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그럼 식 두 개를 끄집어낼 수 있어, 없어? 있어. 유나야, 어떻게 끄집어내래? 1을, 0이랑. 0이랑. 그래. 나머지 끄집어내라. 그 다음에 Q1을 구하기 위해서 X를 제품을 담당. 어렵지 않죠? 맞나? 네? 뭐라고? 아니요. 맞았어? 아니요. 나랑 꽁 타자는 거지. 넘어간다 얘들아. 꼭 오답하세요. 124번 갑니다. 재밌어? 문제가 재밌다는 거지? 아닙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3차식 fx라는 거. 자, 상우야. 네. 가수권 보장하자. 뭐라고 쓸 거야? f-3. 오케이. 일단 너는 아주 마음에 든다. 주의식 교육 아주 좋다. 잘하고 있어. 하고 나머지가 같다.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x라니 자, 갈게요. 자, 문제에서 fx가 3차식이라고 나왔고요. 뭐 이렇대요. 갑니다. 자, 그러면 가수권을 보자마자 아, f-3은 2다라고 바꿔 읽으라고 했지. 나머지 정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항상 바꿔 읽는 거야. 자, 나수권을 보면은 fx를 얘로 나눴대. 근데 목하고 나머지가 같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목, 나머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몇 차식이래? 3차식. 최고차 한 개에서 좋은데?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차가 와야 돼? 1차가 와야 돼. 1차. 잡아. 잡아. 옆에 색이 초록색이에요, 근데. 옆에 색에 쳐놓고 갑니다. 아마 이거 한 번 딱 응답하고 시험에서 딱 풀면은 이 문제 처음 풀던 학생은 못 풀어요. 세네 번 풀어야지 풀어요. 그래요? 세네 번. 네, 이 문제. 장담합니다. 절대 못 풀어요. 자, 갈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나조건까지 해석해서 이문까지 얻어낸 것 같아. 근데 A, B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식 하나 같지 않아. 그 다음 식 여기도 두 개 준 거야. 맞니? 자, 그럼 나는 X 더하기 3의 세제곱을 예로 넣은 나머지가 궁금하다. 한번 잘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입을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얘는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어. 자, 가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F-3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날라가죠. 여기 풀어보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이렇게 돼. 근데 얘가 뭐래? 딱 여기까지 했을 것 같다. 막혔어. 막힌 경우 뭐하라고 했어? 그 한 문자를 통일하라고. 오케이?
막힌 경우 한 문자로 통일해 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한 문자로 통일을 하는 거야. B는 3a 더하기 2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접근하겠다는 얘기지. 갑니다. 자, 그럼 B 대신에 3a 더하기 2를 대입을 해보면요. fx는 x 더하기 3의 제곱에 ax 더하기 3a 더하기 2 더하기 ax 더하기 3a 더하기 2가 돼. 자, 그러면 얘를 a로 묶어. 묶어버리면 이런 형태가 딱 튀어나오지. 맞아요? 나는 이 fx를 x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나눈 게 궁금한 거야. 한 문자로 통일해놓고 봤더니 x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딱 묶여버리지. 이놈을 전개한다고 해버리면. 맞아? 한 문자로 통일하고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놈을 전개해보면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곱해버리면 a의 x 더하기 3의 세제곱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a의 x 더하기 3의 세제곱이고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2배의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 마지막 뒤에 찌꺼기를 보면 a로 묶을게요. fx가 이렇게 생긴 놈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윤아야, fx를 x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를 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유는? 차수와. 오케이, 차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만약 4차, 5차가 나왔으면 얘를 한 번 더 나눠줬어야 돼. 이거 저번 시간에 계속했다. 지금은 2차지? 그러니까 얘를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얘가 RX가 된다. 됐니? 자, 그러면 내가 이제 RX에 대한 식 하나를 알고 있네. R0이 R-2와 같대. 풀면 당연히 A값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18 더하기 3A 더하기 2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2 더하기 a 더하기 2랑 똑같다. 넘기면 이 a는 마이너스 16 a는 마이너스 8 끝. 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4를 구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8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2, 답은 2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지금 7, 8에서 푸니까 오, 맞아 맞아 저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혼자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하라고. 알겠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렇게 조금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정도예요. 개념이 부족한 거면 개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답을 반복해서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면 오답을 반복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하거냐. 사실 혼자 복학하면 굉장히 좋지. 혼자 막 진짜 막 책 막 정서 딱딱한 거 막 다 읽으면서 다 이해하려고 하고 도움은 굉장히 많이 돼요. 다른 애들보다 이해 정도 높을걸? 근데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뿐이야. 효율성이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누군가 조금 압축해서 알려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데 제껴버리고. 알겠죠? 혼자 하면 물론 좋아요. 할 게 많아가지고 좀 빡세서. 근데 선생님은 혼자 못해요. 화장실? 선생님 같은 사람은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선생님요? 선생님 자기가 스스로 받아놔야 한다는 생각. 선생님 누가 좀 시키고 때리고 가압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요? 뭐 125번 다음으로 치우면 안 돼요. 몇 번? 125번. 125번? 어, 뭐 그러네. 이번 수업이 끝이고 시험 봐요? 네. 너무 짧죠? 짧네요. 아, 너무 짧아요. 금요일엔 좀 길어요. 너무 짧은 건 아니고. 너무 짧은데? 아니, 너무 짧은 건 아니고. 아, 너무 짧아서 토할 것 같아. 뭘 그렇게까지. 짧아도 적당히 짧아야지. 금요일 1시간이 더 세요? 금요일이 몇 시간 수업이지? 4시간 수업이고요. 네? 오늘이 2시간 반 수업. 뭐예요? 아니, 오늘 2시간 50분. 5시부터 8시. 아, 수업은 2시간 반. 원래 3시간 반 왔다 가는 건데. 아, 그래? 뒤에 한 시간이 테스트니까. 아, 8시까지 테스트. 테스트는 언제까지 건데요? 8시. 8시 반까지. 네. 여러분들이 7시 25분에 끝날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남았다고? 8시까지. 몇 시에요, 지금? 오늘 8시. 너네 원래 오늘 시간이 5시부터 8시 반이잖아. 아, 그래요? 8시 반까지 시험 보는 거야, 아니면 8시 반? 테스트가 끝나는 거. 테스트가 오답 보고 끝나는 거. 오답까지? 아, 그러면은 7시 반. 그 다음 여기 뒤에 제시. 어, 7시 반. 제시 30분밖에 못 가는데. 어?
9시 10시 풀렸는데? 어, 9시, 9시 말이라고? 9시 왜 우리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저... 안 돼요 아 일단 오늘은 어쩔 수 없고 첫 수업이지? 오늘은 어쩔 수 없고 얘기하고 가세요 네 어떤 선생님을 보여주세요? 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골 봐봐 오 냉정한 판단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나도 관리하고 싶다 왜요? 돈 많이 벌어? 아니 과연 실망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나쁜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약간 좀 화면만 투명해 제대로 아니 근데 여기는 좀 막 엄청 다 해주고 싶어도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장비도 있고 과연 선생님 돈 많이 받을 거예요 저요? 선생님 선생님 과연은 한 달에 한 15만 원? 아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 한 달에 한 15만 원이면 선생님 같은 사람 충분히 있으죠 이름 까먹으면 되지 원래 학생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전문 선생님 선생님 진짜 한 달에 한 15만 원이면 아 선생님 일주일 주 3회 3시간씩 회장 가성비 최회장 엄청 장난 아니죠 선생님 갖다 쓰세요 서강대 서강대 3년대 아, 그 맞잖아 선생님 봐봐 선생님 사이트 초롱하겠는데 학생 타이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 이게 저랑 다 하니까 알았다 자 보세요 얘들아 문제 풉니다 수강신 잘하셨어요 아 이미 수업 듣고 있어요 자 253회 심의 제목을 254로 나눠 나머지를 구하라 자 그럼 이놈에 대한 핵심은 항상 뭐였냐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 이 파트는 얘들아 문제 나오면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해주세요 이거 아직도 못 푼 친구들은 아 이렇게 만들어버려 어? 숫자를 숫자로 나눴네 얘는 나머지 정리다 자 그럼 나머지 정리를 언제 활용하냐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남은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거야 나머지를 쉽게 구해요 되게 이지하게 구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놈을 1차로 만드는 거야 핵심은 여기 있는 이놈을 1차로 만드는 거야 x-3이라고 하든 뭐 x라고 하든 1차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편의상 여기는 x라고 하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x-1의 1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다시 읽어볼까? x-1의 11제곱을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민철아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0이요 0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의 11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나머지는 절대로 얘보다 커도 안 되고 0보다 작아도 안 돼요 0 이상 얘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맞으셨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254를 더하는 게 나머지가 됩니다 왜요? 좋아요 초심 아니 모르면 물어봐요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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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이건 튜닝 아마 튜닝이 어떻게 배울지 몰라 선생님 미안해 저학년은 못 가르쳐요 선생님은 진짜 고등부터밖에 안 된다 자 내가 얘를 7로 넣은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초딩들은 이거 어? 선생님 덜 나눠져 있잖아요 마저 나눠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왜요? 이 8이랑 8이 나머지가 아니잖아 왜요? 어떻게 7로 넣는데 나머지가 8이야? 아, 네. 8은 덜 나눠져 있지 그래서 8을 1로 7 하나 보내는 거지 7 곱하기 1 더하기 마저 나눠 왜 7 곱하기 1? 7로 나눠야 되니까 7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30은 뭐가 어떻게 됐네요? 얘는 그냥 이미 7로 나눈 거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7로 넣은 나머지가 8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얘는 덜 나눠있을까 마저 나눠야 된다고 나머지 몇이야? 1 그럼 얘는 너무 많이 나눈 거야 어떻게 나머지가 음수야 맞아? 그래서 여기에는 7 하나를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반대야 얘는 여기 7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는 반대 7을 빌려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7 하나를 빌려줘 그럼 여기 7-3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음수가 나오면 여기 7을 한 번 더 해버려야 돼 아 진짜 초등학생 같은 뭐? 자 그러면 만약 모를 수 있지 7로 나눈 나머지를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5래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나왔어 그러면 유나야 나머지 몇일까요? 7을 두 번 더 하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7을 몇 번 내야 돼? 세 번 내야 돼 아 이해래? 네 음수가 나오면 나눈 애를 다시 따내버리면 되는 거야 됐니? 넘어갈게요 자 아래 문제 갑니다 전 똑같아
얘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맞아, 1차식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주어진 이식은 X 더하기 1의 100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99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98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 얘를 X 넣은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X에 뭐 대입할래? 0. 나머지 0이니까.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50 100 네? 101개 있는 거 아니야? 그쵸, 100개. 아, 네. 뭐야? 정신 차려. 그래서 X에 0 대입하면 나머지가 101이야. 근데 7로 한 나머지가 100일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더 나눠줘야 되는 거야, 더. 아까 얘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다시 반대로 가면 얘는 더 나눠줘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몇이다? 3이다? 됐죠? 129번도 주면 되겠지? 이어서 합니다. 바로 갈게요. 아, 미치고서. 미치고서 아니고 방황. 좀 미치고서. 응, 미치고서. 바로 미치고서. 이게 나왔다는 거. 아, 저 틀렸는데. 어, 이거 거기 나온 거 아닌데? 아니, 나왔어요. 나왔을걸요? 그래? 아,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나왔어요. 네, 비슷한. 비슷한. 자, 갈게요. 이걸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다? 네. 그럼 얘들아, 일단 여기는 10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쵸. 그럼 10을. 그럼 얘도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1, 10의 제곱 더하기 1. 그럼 얘는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상한 형태로 보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내 목표는 항상 얘는 얘를 몇 차로 만들겠다? 1차로 만들겠다. 그럼 얘 또 뭐라고 할래 그냥? 10의 4제곱. 근데 X라고 해. 아니면 10의 4제곱을 X라고 해. 아무 상관없어. 여태까지 얘를 X라고 했을 때 X라고 할게요. 10의 4제곱을 X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겠지? 자, 그럼 얘를 X라고 표현했어. 얘를 어떻게 X로 표현하면 되냐? 간다. 자, 그러면 얘는 이 형태로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10의 4제곱이라는 놈을 따로 봐서 얘를 x 더하기 1이라고 할래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10의 4제곱이라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아홉 개 있는 거지. 맞지? 이런 게 아홉 개 있는 거야. 그리고 10이라는 건 몇 개 남아? 세 개 남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얘를 X로 나온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나머지 여기로 바꿔 푸는 거라고. 핵심은 항상 여기를 몇 차로 만들겠다? 1차로 만들겠다. 절대 여기를 2차, 3차, 4차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지? 무조건 여기를 1차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을 X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X에 뭐 대입하겠다? 0 대입하겠다. 그럼 나머지 뭐야? 10의 3제곱. 그럼 얘는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보다 작거든. 아니, 얘는 9,999. 나머지를 1000이라고 읽어야지. 됐어요. 됐냐고요? 학생 그러면 아침 일찍 와서 수업 듣고 보세요. 141번. 아, 네? 아니, 아침 열심히 자나 오는데요. 제가 또 가오잖아요? 수업. 제 맘이에요. 제 맘이에요. 자, 141번 풀어보세요. 141번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탭 3. 대학 등교하면은 학원 그만두는 건 아니죠? 아니 아니요. 그만두면 큰일 나죠. 선생님 그만두면 그 과외로 쓰세요 여러분들. 교사비 3시간씩. 그다음에 잠깐 해볼까요? 가지고 아마 연락은 안 될 거예요. 전화번호 바꿔버리시는 거 아니야? 자,
작은 아직 못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보자. 핵심은 똑같아. 봐봐. 좀 전에 풀었던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왔죠. 그 다음 여기가 99 곱하기 101로 나왔지.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가 그때는 조금 있어서 얘를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준 거야. 다시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생각해봐. 여기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와서 여기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준 거야. 맞아? 근데 이번엔 여기가 몇의 거듭제곱으로 나왔어? 3. 3으로 바꿀 수 있다고. 3의 거듭제곱 중 80을 바꿔주면 뭐야? 81이잖아. 눈치싸움이야. 오케이? 여기에는 이놈을 뭐로 바꾸겠다? 3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그럼 똑같아. 얘를 뭐라고 할래? X. 됐니? 그럼 내가 얘를 또 X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3의 4제곱은 X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2배에 자, 3의 4제곱이라는 게 몇 개 있어요? 19개 있네? 아닌데? 맞나? 맞아요, 맞아요. 맞네? 그 다음 3의 3제곱 이렇게 뚝 떨어져 있나? 뭐한 거예요? 3의 4제곱이라는 게 19개 있는 거야. 79. 아, 76. 그럼 3의 3제곱이 뚝 떨어져 있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문제를 다시 써보면 얘를 항상 나머지 정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야. 얘를 X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3의 4제곱을 X라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X를 뭐 대입하겠다? 0을 대입하겠다. 그럼 0 대입하면 뭐예요? 2 곱하기 3의 3제곱 54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럼 54를 뭐로 나누는 거야? 80. 그럼 나머지가 50이라고 얘기할 수, 54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죠. 유나야 다시 나머지가 54가 나왔어. 54를 80으로 넣은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나머지 54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80보다 커지면 더 나눠야 된다. 음수가 나오면 80을 더해야 된다. 좀 가닥이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을 끝까지 조금 파고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스텝3까지 같이 간 거예요. 어렵지 않지? 괜찮지? 아니 그거는 너무 쉬워? 아니 얘들아 그 다음 저기 옆에 143번 점 한번 볼까요? 먼저 풀어볼래요? 싫은데? 얘들아 지금 여기 스텝3죠? 네. 정석에는 제가 기본 문제예요. 아. 저 문제가 정석에는 기본 문제에 나옵니다. 진짜요? 네. 다 걸고. 왜 기억이 안 나지? 다 걸고. 죄송합니다. 사실 기본 정석이야? 어, 기본 정석이 기본 문제야. 연습 문제가 아니고 기본 문제. 너네가 최소 두 번은 푼 거야. 아니 뭐 풀었겠죠. 왜냐면 그건 1번, 2번 이렇게 나오거든. 1번. 진짜요? 선생님이 1번은 빼놓고 2번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 유제 말고 기본? 기본. 못 믿겠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대치동 스타가 용 쓰레기. 한 달에 과일이 15만원. 진짜 그렇게 하면은 고용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게 나오겠니? 오, 오케이. 이전에 풀었나? 아, 그냥 기억을 바탕으로? 정석이 나왔다고 하니까 좀 만만하게 푼 건가? 자, 보세요. 얘들아, 이거는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조립제법의 활용이에요. 어? 자, 이놈에 대해서 1번 문제가 뭐였는지 설명해 줄게. 1번 문제. 이거 보면 다 푼다? 아,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거 A 거듭제곱. 오! 얘를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ABCD를 구해주세요. 이게 1번 문제예요. 조립제법이라고 하니까 다 생각났네. 조립제법의 활용 파트입니다. 그 문에 ABCD 구할 수 있어? 있어요. 있지? 맞아?
조립제법 계속 쓴 다음에 첫 번째 나머지, 두 번째 나머지, 세 번째 나머지, 네 번째 나머지. 맞아?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하는 그럼 얘는 3.0을 대입하니까 1000분의 1로 되는 거야, 1000분의 1. 소수 네 번째 4이고, 이렇게. 소수 세 번째 4, 두 번째 4. 오케이? 조립제법의 활용. 알아서 풀어. 근데 당연히 못 풀죠? 기본 문제 이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이거 풀어. 그 다음에 2번이 뭐였냐면 이거 푼 다음에 F 3.0을 보여주세요. 이게 기본 2번이야. 맞아요, 맞아요. 기억났어요. 테이프하면 된다고.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거 안 준다고. 2번 바로 풀어야 된다고. 시험을. 됐지? 너네가 똑같은, 그래서 똑같은 문제집을 혹시 독학하면서 풀 때도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 2번 제껴놓고 3번만 푸는 거예요. 처음 풀 때나 1번, 2번, 3번 따라 푸는 거고 제대로 시험을, 내가 시험 문제 풀고 싶으면 1번, 2번 다 가지고 3번만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옛날에 문제집을 보면 선생님 똑같은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똑같은 문제집을. 그럼 여기 그 컴퓨터용 사인펜 매직으로 1번, 2번, 3번, 1번, 2번 다 지워버려요. 아예 안 보이게. 선생님 책을 좀 지저분하게. 근데 쌤은 또 깔끔하게 안 했을 텐데. 아니 그럼 깔끔하게 지우지. 뭐 샤프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펜이 있어가지고 펜으로 딱 해봤어. 어쨌든 그만큼 별로 기본 할 때는 흐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1번, 2번 다 제껴놓고 푸는 거야. 알겠지? 써놓으세요 얘들아. 이거는 기억을 하면 푸는 거고 기억 못하면 못 풀어. 조립제법의 활용까지만 써놔. 활용. 조립제법의 활용. 조립제법의 활용. 133번 갈게요. 133번. 근데 주식 여기 심한 거 선생님 주식 심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니요 쌤은 어? 그렇게 엄청 많이 줄여 있죠. 그만큼 중요한 유형이지 얘는. 자 갈게요. 여기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지. 일단 등호가 뭉쳐있어. 는 K라고 하자. 이거는 수원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죠. 수원 하면은 맨날 등호 막 붙여서 나오잖아. 맨날 는 K 는 K 아니야? 기억 안 나네. 그래? 나만 그런가? 수원 같이 했는데? 자 봅시다.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건 푸는 법을 아예 암기를 해야 돼. 혹시 모르고 있다면, 아직까지 안 해왔다면 얘는 fx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규칙성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갔지? 아 이놈의 해가 뭐라는 얘기야? 1, 2, 3이 되는 거야. 규칙성을 찾음으로써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fx가 3차라고 나왔겠지? 자 갑니다. 그럼 k를 넘겨. k를 넘기면 fx-x-k는 0. 이놈의 해가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기 전에 외워서 푸세요. 알겠지? 이거 아직까지 못 풀면 안 돼. 반복한 걸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이거 뒤에 계속 나오잖아. 아직까지 못 하면 안 돼요. 외우세요, 풀이. 시험에 나도 틀렸다 그러면 그 친구는 좀 각오하세요. 두드려 맞아야 돼. 늦은때기 안 한 거야, 똑바로. 자, 갑니다. 그럼 이놈의 해가 1, 2, 3이야. 그럼 해가 1, 2, 3이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최고차항은 몰라요. 하지만 3차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려. 됐니? 자 그러면 fx라는 걸 따로 정리해보면 fx는 a의 x-1, x-2, x-3 그리고 여기가 넘어와야겠지? 더하기 x 더하기 q. 자 그럼 내가 fx를 구하고 싶어. 모르는 문자 몇 개? 두 개. 그럼 식 두 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갈 거야? 그냥 식 두 개 끄집어내야 돼. F-1이랑 F0. F-1은 뭔데? F0은요? 식 두 개를 끄집어낸 후 대입하면 A하고 K가 나온다. 물어볼까? 우진아 이거 풀었니? 아 요즘 틀려서 고치고 있어. 그치? 이거 아예 이런 풀을 본 적은 있니? 처음 보지?
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민철이 풀었니? 또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순간으로 규칙성을 발견해서 문제를 푼다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안 돼, 민철이. 왜냐면 뒤에서도 이거 계속 고쟁이 계속 나오는데 조대진 형님한테 다 일러 맞춰보시면 돼, 진짜. 조대진. 그러니까 다른 반에 있다가 조대진 선생님이 그만두게 돼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어요? 조대진 쌤이요? 근데 딱히 별로 관심 없잖아요, 이거. 아니, 옛날에 친구가 배웠었어요. 아, 그래요? 안경 총이. 맞았어? 맞았어? 줄, 줄게. 혜민아! 다 틀려, 예나 세훈이! 뭐지? 상우야! 상우야! 왜 그래요? 맞았어? 혜민아! 안녕하세요? 어. 맞았어요? 132번 틀려서 132번 틀렸어? 132번 틀렸어? 맞았어. 아, 이번 132번 틀렸는데 132번 맞았어? 근데 이번에는 완벽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진짜 기본이고 이거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와. 알았어요. 이게 기본 개념이고 이걸 응용한 게 계속 나와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 필기 이번보다 과하게 하셨어요. 별표 한 100개 쳐주세요. 100개 어떻게 쳐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100개 맞으세요? 와. 자. 그토록 반하던 대대대들 나오고. 지웅이야. 대대 좀 오랜만에 듣네. 옛날 꾸면. 자꾸 갈고 하지 마라. 어? 아, 쌤이 치는 거죠. 현진호. 실패하지 마세요. 아, 맞은 건 안 돼. 요즘 웹툰에 웹툰 볼 거 없니? 선생님 요즘 너무 심심한데. 선생님 심심하면 안 되죠. 일단 학생을 학생을 안 하고. 선생님이 딱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아니면 뭔가 큰 것들. 선생님 요즘 그런 거 하나 찾았어요. 뭐요? 광장? 네이버 웹툰에 있던데 광장이 어 알아요? 얘 맨날 폭력적인 거 좋아해요, 선생님. 뭐? 물건 뜰 거 진짜 싫어해요. 선생님 맨날 그 뭐 폭력적인 말 얘기 나와요. 손이 막 갑자기 눈 반짝반짝. 아니에요. 안 봐요 그런 거. 네, 성인이에요? 성인 아닌 걸? 처음 들어본. 아 그래? 광장이랑 웹툰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쌤은 성인만 폭력적이에요. 응? 성인 거 보죠. 아니요, 성인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쿠키도 다 구웠어요. 봐봐요, 봐봐요. 성인 걸린 것만 보죠. 아니요, 성인 걸린 거 안 봐요. 성인 걸린 거 하나가요, 하나. 뭐요? 헬 오팔인가? 헬 멋있는 네이버 웹툰. 아, 맞으라 보니? 뭔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헬 뭐 뒤에 숫자가 좀 붙은 거 있어요. 그건 성인인데? 근데 그건 성인만 하시면 좀. 인정하시는 거죠. 자기는 좀. 성인만 본다. 배우. 성인만 본다. 찌루. 성인. 그런 폭력적인. 너무 좋아. 스토리가 재밌으면 중요한 거 아니죠?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할라 신입생들. 선생님 신입생 그런 사람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신입생이 있어? 네 신입생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하고 보면 뭔가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은 걸 안 문제요. 그니까 맨날 폭력적인 웹툰. 선생님이 참교육도 얘기해. 선생님 폭력이 안 좋아해요. 선생님 그런 거 좋아해요. 뭔가 순수함을 안 본 것 같아요. 이런 메뉴 이런 거 이상한 거 여신 강림. 선생님 최애 저도 아 뭐라는 거예요? 저도 안 봐요. 여신 강림. 아, 노잼이었어. 저는 진짜 초. 그럼 또 뭐 있어? 메뉴 있는데 약간 여자 그 막 그런 물 타고. 선생님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 바르는 길잡이 뭐 있죠? 어. 근데 여신 강림 그 무슨 툰이에요? 아 아니 그게 여신 강림 이상해요. 원래 그러니까 여자애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일생 다른 건데 그 자기 사귀었던 남자 막 아이돌이 되고 뭐? 그리고 어 스토리 너무 좋아. 뭔 말이네. 완전 쌤 스타일 청춘물. 아, 아, 어, 아 제일 좋아. 아이고. 너무 웃긴다. 쌤이 그런 말 하니까. 아니. 자 볼게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자,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식 fx를 x-n으로 나눈 나머지가 2n제곱 마이너스 n이 됐네.
근데 그때 N은 1, 2, 3만 된대. 자, 보자. 마찬가지로 이식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얘를 한번 써보면 fx를 내가 x-n으로 나눴어. 이게 나머지가 2n제곱 마이너스 n이다. 오케이? 이때 n은 1, 2, 3일 때가 쓰니까. 뭐가 없어요? 어? 뭐가 없어요? 아, 목 있죠? 예. 멍있어. 근데 그 목이, 난 이 목이 더 멍. 아, 지금 약간 목에 심취했는데? 선생님 보면 유튜브들이 다 목을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져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왜 잘라버리는 거죠? 손이 목이 이렇게 막. 네? 손이 갑자기 왜 손? 아, 근데 맨날 진짜 잘했어. 잘했어요. 속으로 그 생각 전화 드리자. 자, 그렇구나. 이놈에 대해서 N이 1, 2, 3일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fx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2지. 그럼 네. f1이 뭐라는 얘기일까? 1? 1. 아, f2는 뭐라는 얘기일까? 7. 7. 맞아? 맞죠. 여기다 2 대입하면 6. 6. 6이지. 6. 아. f3은 뭐라는 얘기야? 15? 15 이렇게 해. 15. 아, 쎄. 아무나. 천사.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걸 가지고 내가 규칙성을 어떻게 찾냐라는 건데. 영상 찍고 있죠. 어, 네. 아, 규칙성을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6 나오고 3 대입하면 15 나오고 규칙성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사실은 얘가 규칙이었어요, 애초에.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였고 여기다가 2 대입한 거였고 여기다가 3 대입한 거였어. 즉, fx는 2x제곱 마이너스 x 이놈의 해가 1, 2, 3이다 이렇게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여기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한 거였고 얘는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한 거였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3차식이고 최고차원 계수가 1이고 해가 1, 2, 3이래. 아까랑 마찬가지로 옆으로 넘긴다. 식세가 나와요. 근데 식세계 식세계가 나와. 식세계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자, 이놈의 해가 1, 2, 3이라고 나왔고 최고차항이 1이니까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을 썼던 거지. 자,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fx는 얘가 옆으로 넘어가니까 x-1, x-2, x-3 얘가 fx가 된다. 됐죠? 규칙성을 찾은 후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규칙성을 찾은 후 문제를 푼다. 또 익산 이런 질문 있나? 135번 가기 전에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로 스텝3 한 번만 갈게요. 157번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156번 저번에 시험에 냈는데 몇 번이야? 156번. 아, 156번이 몇 번이야? 10몇 번. 어, 10몇 번. 15번. 몰라? 기회됐어. 14번이구나. 그럼 156번도 풀고 157번도 풀어요. 156, 157. 156 맞은 사람 그때 시험에서 얘나 맞았어? 그리고 없지? 제가 오더먼트 봤는데 없는 것 같아. 어때? 맨날 여신강이면 그럼 유튜브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본다고요. 쟤는 연애혁명이나 보세요. 공정이 돼보시라고요. 156, 157 품이다. 156, 157. 시간 왜 이래? 왜요? 아, 웹툰 얘기하다 시간 다 한대? 그니까 근데 오늘 같은 웹툰을 보시면 어떡해요. 오늘 얘들아 집중 되게 잘했어요. 오늘 책 몇 시까지인데요? 그러니까 25분까지. 아, 아니? 몇 분인데 이거? 23분. 어? 이제 곧 있으면 시험 어디서 봐요? 응? 300이에요. 아, 300 상하라고 적혀있긴 하던데. 아, 그래?
왜 뭐야? 왜 시간 체크 안 했어? 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벌써 시간 안 했어? 그만 보이시라고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왜 쌤 진짜 몇 분 안에 정말 너무 웃길 것 같아. 숙제? 내가 없어서 내가 아 내 숙제를 뒤에 나가기에는 또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뒤에 나가고 그냥 금요일에 빡세게 다 지금 넣고요. 선생님 금요일날 시간 맞춰야 할 거. 수제는 여기 투수하고 2차 방정식 원, 투, 쓰리? 뭐 여기 엄청 많아. 원이랑 원만 해도 이거 몇 개야? 얼마 안 되네? 원, 60개 원. 왜요? 많은 편이에요. 원 60개는 좀 좋고 그러면 결국 원, 이제 방정식을 해야 하는 어 얘들아 지금 원이랑 스텝 3 할 건데 스텝 3 선생님이 안 풀어도 되는 문제 찍혀줄게요. 네. 43페이지부터 보면 되나? 문자로 보내주면 안 돼요? 어 안 돼요. 너무 길어요. 얘들아 43페이지 보면 144번 찍히세요. 찍히고 X 쳐? 필요 없죠. 어. 근데 뭐야? 아, 또 이렇게 보니까 찍힐 게 없네. 아, 뭐예요? 대학과 없는 거 다 찍혀. 사람 찍히면 되는데. 대신 남자친구 이름이 뭐야? 홍서주. 이라는. 뭐야, 그렇게만 찍히면 되겠다. 무슨 이름 보니까. 얘들아, 그러면은 과제는 스텝3랑 몇 번에서 몇 번이니? 141에서 160. 141에서 160이랑 방금 141부터 저기 스텝 1 끝까지니까 아니다 162랑 그리고 230에서 6? 아 인수분해 스텝2를 해야 되는데 그치? 어? 그냥 그야말로 212에서 290 이렇게 하면 되겠네. 212에서 290.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스텝3가 어렵고 스텝1이 껴있어 스텝1을 좀 해야 된다. 스텝3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알겠지요. 그리고 오답! 아, 오답! 아, 오답 오늘 안 하고 안 했던 친구들 선생님이 오답 못 드리니까 다 하고 가시고. 아 근데 스텝3 문제 풀어요. 맞아 이건 다음 시간 안 죽기 싫어 나 한 번씩 해줄게요. 한 번에 없어진 거 봐.